네, 안녕하세요. 푸비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스트 디센던트를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어려움 스토리를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 난이도로 들어와서 진행해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윤곽을 이게 잡힌 퍼스트 디센던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좀 수정할 겸해서 다시 찍게 됐는데요.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여튼 레벨링 시스템이 있어요. 각그 캐릭터마다의 이 레벨이 있고 이각 캐릭터마다의 레벨은 40렙이 만렙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스터리 랭크라고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꾸준히 올려서 뭐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40렙 끝나면 이제 이 레벨링은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 캐릭의 어떻게 보면 숙련도 40이 됐다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레벨링은 마스터리 랭크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스터리 랭크가 올라가면 어떤 혜택들이 있냐면 이런 수용량들이 늘어납니다. 뭐 계승사 모듈 수용량이라든지 무기 모듈 수용량, 그다음에 인벤토리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레벨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창고 슬롯, 뭐 인벤토리,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 계승자 모듈이나 뭐 무기 모듈 이 숫자에서 그러니까 수용량이 늘어나면 한 개라도 더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듈 한 개가 들어가면 그만큼 캐릭터나 무기가 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캐릭터가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마스터리 랭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스터리 랭크를 올리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레벨링을 하거나 캐릭터의 레벨링을 하거나 무기 숙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캐릭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마스터리 랭크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계승자를 키워야 되고 또 무기도 수업 바꿔가면서 해줘야지 그 마스터리 랭크가 좀더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여러 가지 이제 계승자를 여러 가지 키우는 이유도 하고 뭐 사냥하면서 총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이죠. 마스터리 랭크를 빨리 올리려고. 그래야지 이제 모듈 공간도 늘어나니까 더 강해질 수 있고 모듈을 여러 개에서 낄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건이 게임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또 어떻게 중요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기는 이 조련사라는 기관총이 가장 좋다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총입니다. 발사 속도도 좋고 탄창량이 보시면 100개라 뭐 아주 좋고 DP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 이제 처음에 스토리 모드를 쭉 하시다 보면 나온다면 꼭그 쟁여두고 이걸로 계속 뭐 레벨 전승을 시킨다던가 해서 계속 뭐 40대까지 스토리 밀면서 이 총을 성장시켜가지고, 이제, 이걸로 밀면 됩니다. 뭐, 이걸 뭐, 만약에 못 구했다고 해도, 저기, 어려움 난이도 스토리 엔딩 끝나서 스토리, 거기로 가면은 얻을 수 있어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파밍하는 장소는 또, 여기 보면은, 일단 그걸 아예 가르쳐 드리는 게 낫겠네, 이게. 여기 보면 여기구나 약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그나 사막에서 했습니다. 아그나 사막 보면은 버려진 재건 현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네. 버려진 재건 현장에 보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조련사라고 있죠? 이렇게 50% 확률을 뜹니다.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에 맞는 거를, 그 속성에 맞는 옵션이 붙은 거를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무기를 처음에 구했으면은 내가 그냥 뭐 전승을 해갖고 이제 뭐 옵션을 맞춰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무기 개조를 통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재료가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어차피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뭐 파밍할 겸 여기서 뭐 모듈도 떨어져요. 체력 모듈인가? 뭔가 갖다 또그 외장 부품들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할겸뭐 겸사겸사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막 스토리 끝내고 넘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했는데, 라그나 사막, 여기, 버려진 재건 현장. 뭐, 또 그, 얘기하면 이렇게, 아이템 보는 법은 이렇게 봐가지고, 이 공격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격력, 뭐, 그 다음에 거신 공격력, 그 다음에 거신에 대한 이제 추가 공격력,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탄창량인데, 뭐, 이렇게 보신다면 돼. 이렇게 붙은 걸 고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력이고, 그 다음에, 거신에 대한 추가 공격력이 하고, 또 속성, 그 다음에 탄창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것 중에, 떨어지는 것 중에서 이제 잘 보고, 최대한 이제 맥스업이, 노란 글자로 붙은 게 거의 맥스 단계입니다. 저 노란 글자가 떴다고 해서 맥스는 아니고, 그게 최고 등급이고, 거기서 맥스업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 보시고, 하여튼 노란 거, 뜬 거를 다, 그 중에서 잘 고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격력, 그 다음에 거신 공격, 추가 공격력, 속성 공격력, 단창량,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거는, 이제, 제가 또 처음에 제작했던 그 영상에 잘못, 제가 초보라 잘 몰랐던 게, 모듈 관련 부분, 이렇게 모듈이, 옆에 보면 총기 옆에 이렇게 조그만 탭이 있는데, 여기 눌러보면, 이 총기를 강화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메뉴가 나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듈을 총기에, 이 총기에 장착을 해서, 이총 자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총 제일 중요한 건, 이, 강성 보강, 그다음에 발사 속도, 그 다음에 뭐, 이, 속성 데미지,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이세 가지, 이렇게 처음에 세 가지하고, 이 냉기 강화라든지, 이렇게 이 속성 공격 붙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총에도 모듈 수용량이 있어요. 지금 50개 꽉 찼죠. 이렇게 지금. 얘네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뭐, 모듈을 강화시켜줘서,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꽉 막혔잖아요. 지금 50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성장을 이제 풀어주려면은, 이 추가 모듈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최대 수용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 수용량을 늘리면, 에너지 활성체라는 걸 써서, 지금 50칸에서 80으로, 30을 더 늘려주잖아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30만큼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걸 넣어서 더이 총기의 DP를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무리 과금하실 분 아니면은, 저거 팔아요. 상점에서 파는데, 에너지 활성제 파는데, 과금하실 거 아니면은 내가 파밍을 또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것도 뭐, 노력과 시간이 들고 하니까,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주총, 어떤 걸 이제 주총으로 쓸 거다, 하고 이제, 그럴 때 쓰시면 되는데, 뭐, 조련사가 지금 아무리 대사라지만, 뭐, 전설템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또, 좋은 총기로 이제, 판명이 나는 총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이건 신중하게 사용하시라. 이 에너지 활성체라는 거는, 이 수용량 늘려주는 건,
저거는 캐릭터도 늘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 모듈도 또 아 얘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이 얘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50에서 80으로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캐릭한테도 써도 되고 에너지 활성체라는 거는 무기한테도 써도 되니까 초반에 퀘스트 진행 이제 하다 보면 그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는 이제 BNC에다가 그냥 썼지만 뭐 얼티밋 캐릭이 있잖아요. BSR라도 또 일반이 있고 얼티밋이 있는데 내가 뭐 진짜 키울 거다. 이 게임 뭐 키울 거다 하면 얼티밋에서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였다가 써긴 했는데 말씀 들어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 거면은 얼티밋 캐릭에 쓰는 게 맞다. 뭐 내가 현질을 하든 아니면 뭐 파밍을 해서 얼티밋 어떤 캐릭을 만들든 이거는 이제 특히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서 쓰시라. 에너지 활성체라는 거는 이걸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한 개 주고 또 주더라고요. 지금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게 저는 뭐 만든 게 아니고 스토리 또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또 한 개 주니까 이제 어려움 난이도 넘어와서 뭐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또 뭘 보면 되면 아 이거 이게 계승자가 한 40렙 지나오면 뭐 데드 브라이스나 뭐 그쯤 돼가지고 이 보스 그 보스 요격전 거기에 막혀요. 되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냉기 구간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런 모듈 작을 안 하고 들어가면은 엄청 깨집니다. 그냥 녹아내려요. 한 방만 그거 뭐 방역으로 모으는 얼음 장막같이 쫙 펼치는 거 맞으면은 거기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안 해줘서 그래. 보통 우리 RPG 하는 분들은 그냥 레벨만 오르거나 뭐 아이템 뭐 지금 갑옷 같은 거 뭐 투구 같은 거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 갑옷이나 뭐 그런 게 결국은 이 모듈로 대체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게임들은 그냥 그 뭐 좋은 갑옷이나 그걸 골라서 입으면 되는데 이건 또 이 모듈을 그냥 껴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듈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 세지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 방어력 증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력 증대 이 두 가지는 꼭 될 수 있는 단 풀로 해주시고 뭐 자기 캐릭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불굴의 의지 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는 저항도 꼭 해주세요. 이건 지금 저는 현재 어려움 난이도로 넘어와서 그 보스 요격전을 하니까 단일 저항 높이는 걸 꼈어요. 근데 그냥 스토리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 지금 보면 단일 저항 높은 걸 끼는 게 나아요. 만약에 스토리 너무 근데 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만약 데드 브라이스를 갔다 그러면 데드 브라이스는 그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단일 높이는 걸 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요구치가 있습니다. 일반은 21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스탯을 보는 거는 이렇게 I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인벤토리에서 W 누르면 이 스탯 창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 현재 스탯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저항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데드바이러스 일반이라면 2100이라 하면은 2100 이상을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한 번에 즉사 안 합니다. 그래야지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항도 맞춰주고 체력도 맞춰주고 방어력도 맞춰주고 이 세 가지를 맞춰주면 끔살 안 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거 꼭 중요합니다. 그거 맞추고 가야 돼요. 그 안 맞추고 가면 그냥 데드 카운트만 올려주는 그 사람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뭐 이렇게
충분히 세팅이 돼서 이렇게 쭉쭉 파밍을 하시다 보면은 성장이 됩니다. 스토리도 꽤 쉽게 깰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뭐 조련사를 얻었다 중간에 뭐 한 40렙 구간에서 뭐 이렇게 얻었다면 꼭 가지 그걸 주력 총으로 쓰시면서 이제 그걸 강화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광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 또 이거 끊기는 형상이 또 나네 이거 서버가 왜 이러지 서버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쪽에 작업대로 들어가 보시면 무기 레벨 전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중간에 이제 스토리 하다가 조력자를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조력사 처음에 얻어서 막 쓰다가 만약에 40렙을 처음에 얻었어. 이거 막 쓰다가 내가 이제 한 60렙 구간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60렙 무기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주워서 이 레벨 전승 이 메뉴를 들어와서 이걸 재료로 먹이면은 이 조련사가 이제 40렙이 있던 게 60렙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뭔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무슨 재료 조종인가 뭔가가 들어가는데 여기 가보시면 그 재료는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아나이스인가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글에 보면 전체를 보시면은 위상치환기인가? 여기 보면은 일반 및 희귀총기의 레벨 전승을 하는데 쓰이는 재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꼭 미리 해줘야 돼.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연구 또 시간이 들어요. 뭐 짧게는 뭐 5분, 길게는 뭐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그렇게 걸리니까 이건 미리미리 몇 개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레벨 때마다 빨리빨리 이제 시간 안 잡아먹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저런 건 위상 치환 같은 거는 몇 개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방어력과 무기를 그에 맞게 성장을 시켜서 이제 레벨링 끝나고 스토리 엔딩 끝나고 넘어오시면 어려움 난이도라는 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레벨 그 다른 이제 계승자로 마스터리 랭크 작을 하던가 아니면 어느 이제 모듈 갓 넘어왔으니까 어려움 난이도 넘어왔으니까 모듈 같은 거나 이제 무기가 안 맞잖아요. 거기에 그 파밍을 해서 또 세팅을 또 해요. 세팅이 됐으면 또 뭐하냐. 그거 그다 가가지고 요격전 하는 거예요. 또 요격전을 이제 쭉쭉 하다 보면 거기에 왜 요격전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다른 계승자 만드는 재료들 주니까 결국은 저도 보면 이렇게 계승자를 보면 계승자 목록을 보면 저기 저도 세 개를 열었는데 결국 저도 이제 마스 랭크 마랭작을 하려면은 두 가지잖아요. 계승자 레벨이 오르던가 레벨이 올라야지 마랭이 오르고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캐릭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것만 가지고 올리려면은 무기를 계속 딴 거를 계속 바꿔서 하던가. 그럼 효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를 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 다른 계승자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얘네마다 다 속속이 다릅니다. BSI인 경우는 냉기고 버니인 경우는 전기고 플레이나인 경우는 독이에요. 이게 또 어떤 데 쓰이냐면 그 보스 그 취약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마니악이다 파이어 마니악이다 하면은 걔네 불속성이니까 얼음에 냉기에 약합니다. BS가 갖고 가면은 더 쉽게 잡을 수 DK가 더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 보이드 파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보이드 파편을 뭐 그 자글에서 거기서 나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뭐, 이 공중기동, 아, 그거 말씀드리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모듈을 보면, 이 보조무기가 있는데, 이 보조무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업그를 왜 중요하냐면은,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거를 올리면은, 강화를 하면은, 이 모듈 수용량이 10이, 그러니까 풀강을 했을 때, 10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화 레벨 10, 그 다음에 최대 수용량 증가 10이 되잖아요. 이거를 강화를 하면 수용량이 10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0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거를, 다른 모듈을 끼거나 아니면 모듈 강화를 할수 있거나 그만큼. 그러니까는 이거는 꼭 필수해주는데 여기 보조무기 중에 공중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기동. 공중기동은 어떻게 보시면 이 아이템들 보는 방법은 M을 눌러요. M을 누르고 정보 열람 들어가서 모듈에 들어가서 이 검색에다가 공중기동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나옵니다. 공중만 뭐한칸 떠야 되네. 공중기동 나왔죠.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공중에 걸려요. 보통 이 그래플링은 벽이나 어떤 이제 특정 이제 오브젝트에다가 딱 해야지 내가 걸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 점프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허공에 대고 이게 그래플링이 됩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데드브라이스 같은 게 애가 이 기믹 중에 쫙 중간으로 모으면서 얼음장 막쫙 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있다 뚝 떨어지면서 바닥 그걸 한번 밟아야 되잖아, 보통 사람들은. 아니면 거기서 굴러서 나가던가, 뭐 점프를 하다, 아니면 떨어지자마자, 그, 그래플링에서 멀리에서 나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다 걸고 쭉, 그냥 바닥에 안 밟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믹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회피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많이 쓰는데, 없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뭐 내가 충분히 몸빵이 된다 이런 뭐 모듈 강화나 뭐 이런 저항값 같은 게 높으면 뭐 바닥 밟고 어떻게 해도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런 건뭐별 상관이 없는데 뭐 쉽게 하거나 뭐더 하기 좋게 하려면 생존기를 더 챙기려면 쉽게만 생존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중 기동은 이거 챙기실 분들은 어디를 가면 되냐면은 뭐, 미리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저걸 해두시면 좋죠. 처음에 스토리 모드부터 저걸 구해서 하고 넘어오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저거를 하면은, 저거 하고 또, 이거 공중기동 또 10강을 또 해줘야잖아요. 재료가 두 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건나 싫다 하면, 처음에 스토리 모드부터 저거 구해서 하는 게 낫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건 선택이니까, 어쨌든,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것도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뭔데 제가 아는 데는 이 불모지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통제 구역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이드 파편 파밍하는 데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공중기동 나오죠. 5% 확률로. 이게 일반 난이도에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일반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5%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일반으로 바꿔보면은, 여기서도 나오네. 근데 일반일 때는 1.5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난이도를 와서 하시는 게 낫겠네. 일반에서 하지 마세요. 1.5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거 어려운 난이도로 바꿔가지고, 이거 한 5%니까, 5%는 이제 나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나오셔서 저거 없고 공중기동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불모지 통제구역에서 오서 보이든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또왜 속성 캐릭터마다 속성이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 또왜 캐릭터를 키워드 또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시는 보이드 파편 이거를 열려면은 이걸 내가 하려면은 화염 속성으로만 스킬로, 화염 스킬로만 파괴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염 쓰는, 그, 계승자만 이걸 열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만약에 BS하는 냉기니까 냉기 스킬 아무리 써봤자 이거 못 열어. 누가 이걸 다른 캐릭터를 와서 열어주길 기다리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팀을 꾸려가지고 또 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혼자 솔프를 하는 사람들은 솔프를 하는 사람은 결국 화형 캐릭이 있어야지 보이드 파편 파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내가 계승자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결국은 여러 이 게임은 계승자 모으고 파밍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도 여러 계승자 파밍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렇고 이제 쭉 넘어와서 또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어 뭐 뭐 하여튼 제가 안 거는 이제 뭐 대충 이렇고 하여튼 이 모듈 강화는 여기 와서 합니다. 요 모듈 강화는 꼭 모듈 강화는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런 유급전 같은 데 가서 욕 안 먹습니다. 그냥 깨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거든요. 그런 기믹 몇 번 당하면은 광역 기믹. 나는 꼭 유급전 들어가기 전에는 꼭 모듈 강화, 방어력, 체력 같은 것들 저항 이 세 가지는 꼭 해주시고 나머지 뭐 필요하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불그레이즈 같은 거 했는데 아니면은 뭐 체력 수집가도 좋아요. 뭐 버니 같은 광역으로 빵빵 쳐가지고 여러 마리 순삭시킬 수 있는 경우는 체력 수집가가 좋습니다. 체력 수집가라는 게 뭐냐면은 체력 수집가는 적 처치 시 2초마다 9%씩 피흡이 돼요. 그러니까 광역으로 자꾸 되는 애들 특히 버니 같은 애들한테는 체력 수집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불그레이즈도 나쁘진 않아요. 불그레이즈에다 방어를 높이고 피뻥하고 피를 어느 정도 높이고 이런 외장 부품에 중에 이렇게 방어력이나 피를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최대 체력이 나오는데 이 최대 체력이 그 매국 같은 근처 하면 1000대니까 이걸로 한두 개나 두세 개 껴갖고 하면 피가 쭉 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체력도 이 모듈로 뻥튀기 해서 하면은 체력도 충분히 막 9000대 만대가 갑니다. 뭐 방어력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뭐 방어력을 뻥튀기 시킬 거냐 아니면은 체력을 뻥튀기 시킬 거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저는 뭐 한 이 정도만 맞춰도 뭐 어느 정도 유격전까지는 됐거든요. 뭐 그런데 뭐 더 뭐 체력을 올리시거나 방어력 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캐릭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현재까지 보면은 뭐 글레이가 가장 이 데미지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레이 만약에 현질을 하실 분들은 이 글레이 얼티밋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레이 얼티밋이 이제 현재로까지는 가장 깡성능이 좋다고 할까 DP가 좋고 같은 건 좋다고 하니까 현질을 하실 분들은 글레이 얼티밋 그레이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자원 파밍을 위해서는 엔조가 좋습니다. 엔조가 왜 좋냐면은 이 암호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 상자는 여는데 이 기믹이 있어요. 뭐 회전하는데 딱딱 맞춰가지고 대바대 그 무슨 상자나 대바대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시계 방향 돌아나 반대로 돌아가면 딱딱 그 일정한 지역에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믹이 때문에 근데 그게 좁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상급으로 올라갔으면 되게 좁아집니다. 그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막 10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날라가고 하니까 열쇠 같은 게. 근데 그걸 쉽게 하게 해주는 애가 엔조입니다. 그러니까 엔조도 어떻게 보면 필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하실 분들은 자원 파밍을 해야 되니까 엔조도 중요하고 또 이 샤렌이라는 아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침투작전은 얘만 은신으로 은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도 더 많이 먹고 한다니까 저도 이거 안 해봐서 확실히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얘도 은신이 되기 때문에 침투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기믹용으로는 엔조와 샤렌은 꼭 얻는 게 좋고 이 딜적인 부분이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얼티밋 그레이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외장 부품 보는 법은 자기가 필요한 거 방어력이 풀려 제일 중요한 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붙어 있나 맥스 오브로 붙은 거 그러니까 냉기 저항 이 부위마다 달라요. 이거 이 보조 전원은 화염이고 이 센서는 냉기 그 다음에 메모리는 전기 그 다음에 그 저 처리 장치는 독성이니까 이게 맥업으로 이 노란 글자로 떴나 그걸 이것도 하자 우수수 떨어지니까 그거 보는 것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속성이 노랑이 떴나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붙었나 그 중에 속성이 뭐 맥 노랑으로 떴으면 다른 것도 어떻게 됐나 그거 골라가면서 특히 여러 가지만 이제 수십 개 떨어지니까 딱 보고 거기서 해도 되는데 상향토가 워낙 빨리 돌아갑니다. 파밍 장소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그냥 딱딱 봐가지고 맥스업 떴다 하면은 저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이제 락을 건다잖아요. 그 이거 없애는 거 갈리지 않게 U로 U가 단축키니까 U입니다. 하면 이게 하트로 딱 하면서 락이 걸려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프트 꾹 누르면 여기 보면 잡동사리 처리가 됩니다. 여기 쓰레기통 표시가 나면서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분해 그 컨트롤 꾹 누르면은 분해가 돼요. 그 작업을 많이 합니다. 파밍장 가면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뛸 수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맥업 떴네 만약에 저항 맥업 떴대 하면은 U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싹 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모아진 것 중에서 또 나중에 정리해서 제일 좋은 거 끼면 됩니다. 그 저항이 제일 중요하고 뭐 체력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는 체력 아니면 방어력 아니면은 뭐 쿨감 같은 건 그건 나중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 방어력, 체력 위주로 맥업 뜬 걸로 잘 그 중에 골라서 끼시면 됩니다. 이 외장 부품의 경우. 그리고 이 어려움 난이로 들어오면은 그 요격전을 찌잖아요. 그러면 세트 아이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예, 어려움 난이도 들어가서 뭐 엑시큐셔너를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전기잖아요. 그러면 전기 관련 그 세트 외장 부품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초신성 그게 이름 붙은 게 뜨는데 그 세트 효과 2세트 효과 4세트 효과 이렇게 있는데 하면은 이게 보조 공격이 나가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은 제가 그 보스가 쓴 그 번개 같은 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게 보조 공격이 나가니까 어려움 난이로 들어와서 그 요격전은 할만합니다. 요격전에서 이런 세트 모아서 뭐 댐증 같은 것도 뭐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이 반응로 이 아이템 보는 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최적화 조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무기가 나옵니다. 여기 현재는 기관총 무기 장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밑에 스킬 위력 증가라든지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또 속성 스킬 증가
광학 스킬, 위력 증가 이렇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최적화 조건하고 그 무기 최적화 조건하고 맨 밑에 보면 이 두 가지 붙은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스킬이란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디버프적인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인데 BSI 같은 경우는 냉기가 왜 좋으냐면 냉기는 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기 같은 거에 냉기 같은 속성이 있으면은 왜 좋으냐면은 보스 같은 경우 필드 보스 같은 경우 쏘잖아요. 그러면 이 조련사라가 발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드르르 백발각이면은 그동안 얘 아무것도 못 해요. 얼어 가지고 드드드드드 하면서 하다가 마다 그냥 죽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무기에는 그냥 필드 상향용으로는 냉기 속성 데미지 그거 붙이면 좋아요. 그러면 애가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이 반응로 그래서 반응로가 왜 이 무기 최적화 조건이 중요하냐면 달성 시 위력 40% 증가잖아요. 140%가 40%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총 저 같은 경우는 조련사니까 조련사 그러니까 기관 조련사 기관총이거든요. 그거 붙은 것만 보시면 돼요. 40% 하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 거 맨 밑에 이제 뭐 광학 스킬 위력 증가라든지 우속성 스킬 증가 그거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스킬 범위라든지 왜냐면 스킬은 위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위력도 위력이지만은 범위라든지 아 그리고 이게 자기 초월 이 초월 모듈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내가 꼭 구해보고 싶은 것들 있다면 특정 지역에 가서 파밍하는 것도 좋은데 또 방법이 그 요격전 있잖아요. 어려움 난이도 요격전을 뛰다 보면 이 초월들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 파이로 마니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그거 이렇게 쌓이면은 쓸데없는 내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와서 실리온한테 와서 모듈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월 4개를 끼고 내가 필요 없는 거 하면 초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초월 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난이도 요격전 뛰어가지고 거기서 얻은 초월 가지고 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거 4개 모아서 한번 뛰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초월작을 하셔도 된다. 일단은 제가 안 건 여기까지인데, 뭐 제가 알면서도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제가 진행하면서 더 알게 된 거는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